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권고지신 열풍. 어른들은 이렇게 재밌는 걸 봤구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카니발 그땐 그랬지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콘고지신 열풍 어른들은 이렇게 재밌는 걸 봤구나 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콘고지신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 온고지신에 콘텐츠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그래서 옛날 콘텐츠들이 뜨고 있는 요즘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콘고지신. 옛날 콘텐츠 하면 뭐 90년대 인기 만화 원작으로 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요즘 열풍이기도 하고 큰코자신 아닙니다. 예, 채팅창에 형 얘기냐고 큰코자신 이러는데 콘고지신이에요. 콘고지신. 그리고 이번에 25주년을 맞아서 리마스터해서 재개봉한 영화 타이타닉. 이것도 꽤 예매율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저도 다시 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타이타닉이 개봉했던 그 97년에 예, 98년이었나? 하여튼 97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개봉 조조를 봤어요. 서울극장에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개봉 조조를 보고 그 다음 회까지 봤습니다. 연달아서. 그래서 7시간 만에 극장에서 나온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나라 제일 큰 화면 대한극장에서 봤었는데 요즘 같은 IMAX 화면으로 보면 더 크겠죠. 예,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더 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요즘 뭐 옛날 작품이라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시대 사람들만 열광하는가 싶었는데 이 두 작품 관람객 연령층을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20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대가 제일 많았대요. 어른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재밌는 걸 보고 사셨나요? 하면서 찬양하는 리뷰글도 꽤 있었다고 하고 이렇게 20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개봉한 만화나 영화 같은 옛 콘텐츠에 20대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요즘 콘텐츠보다 뭔가 좀 쉽고 직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옛날 감성이 요즘 젊은 층에게는 전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콘텐츠이기 때문이라고도 하네요. 뭐 이걸 뭐 꼭 분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재밌기 때문인데 슬램덩크, 타이타닉, 배텐 여기서는 늘 언급했던 작품들 아닙니까? 배텐을 듣다 보면 격동 46년 토크가 자주 튀어나오는데 언젠가 이렇게 빛을 발할 날이 오기도 하니까 고인물 토크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 동참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잘못된 남자 그리고 잘 모르는 남자 롱맨과 언노운맨으로 불리는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현실적인 막말로 상담해드리는 시간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거고요. 강한 일침과 함께 고민 해결을 원하시는 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말 걸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홍성진님 런닝맨의 베디가 나오길래 게스트 출연인 줄 알았더니 골대녀 자료 화면이 나온 거였어요. 직접 나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나오니 너무 반갑고 좋아요. 그랬나요? 몰랐네요. 예,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이런 건 출연료 청구해야 되나? 제 농담이고요. 8704님 지난번에 컬투쇼 방청 다녀왔습니다. 실로폰에 다른 DJ가 칠 경우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거 배디 말하는 거 맞죠? 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실로폰을 저희만큼 세게 치는 데가 없고 저희 실로폰이 지금 사실상 거의 주저앉았어요. 예, 하도 이제 정용국 씨의 멘트에 땡을 많이 쳐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 주저앉으면 손으로 조금 이렇게 보수를 해서 쓰거든요. 예. 근데 은근 이 실로폰 비쌉니다. 오.
예, 만만히 볼 건 아니에요. 굉장히 소리가 좋은 거고 방송용 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취자분께서 저희 하도 땡을 많이 치니까 실로폰 채는 또 선물해 주셨어요. 저희 전용 채는 또 있습니다. 전용 실로폰 없지만 감사드리고요. 9616님 슈퍼볼을 보고 마홈스의 팬이 됐습니다. 베디가 NFL 미식축구 재밌다고 노래를 불러서 봤는데 입문 경기를 명경기로 보게 돼서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미식축구 입문 경기가 슈퍼볼이죠. 예, 보통 뉴스가 그 전에 많이 나오니까. 예, 저도 이번 슈퍼볼 당연히 봤습니다. 제가 응원하던 팀은 중간에 떨어졌지만 아쉽게도 저는 49ers를 응원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아쉽게도 떨어졌고. 그리고 마홈스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최고의 쿼터백. 캔자스 시티 칩스. 예, 뭔 말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저형은 미트볼이다. 예, 차단해드리고. 아무튼 마홈스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굉장히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6557님. 오늘 저녁 식사로 나온 과일을 두 컵 먹었는데 배불러서 너무 힘들었어요. 배디도 배불러서 힘들었었던 적 있나요? 배디는 몇 인분 먹어야 배가 불러 힘든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식을 두 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회식, 저녁 회식. 그래서 점심에는 쇼킹 받는 차트 회식, 저녁에는 배텐 회식. 그래서 그날 진짜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드물게 벌어진 일이죠. 임지영님, 배디 저녁 먹고 소화시킬 겸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바로 들어왔어요. 추운 것 같아요, 진짜.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9920님, 내일 앞집 완디의 생일을 미리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 주간 고평의 생일도 축하드려요. 완디가 내일 생일이라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고평 생파도 하고 왔습니다. 예, 역시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즐거운 생일 주간을 보내고 있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테랑에서 7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는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2월 24일이 생일.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손자 생파가 왔지요. 네, 좀 전에 저희 베테랑 생녹방을 켜고 축하라고 왔는데 벌써 7번째 저희가 축하해드렸더라고요. 아, 진짜 오래됐네요. 베테랑 노래됐고 정용국 씨도 오래됐고. 안 잘리고 잘 가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예. 제가 행복한 아침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10번 이상 축하해드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왁서우랑 저랑 살짝 간당간당 했었는데. 뭐가요? 아예. 아, 떨어지는 게. 그렇죠. 하브리그라고 저희가 칭했었죠. 초반에 네. 이게 격세지감인 게 펠팽춘 용마락 뭐 이렇게 그렇죠. 그 네. 1부리그 2부리그를 나눈 적도 있어요. 완전 하브리그였어요. 예. 우리는. 용마락 놀랍게도 이말년 작가가 하브리그로 분류됐었던 초창기.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저희 저점 풀매수의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남을 걱정하기보다는 제 거가 석자라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예.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뭐 침착맨의 위상은 아예 달라졌고. 완전 달라졌죠. 예. 왁서우 기자는 이제 본인의 꿈을 찾아서 새로운 또 도전을 하러 떠났고. 전문용어로 이제 갈 길 갔다. 예. 예. 그리고. 정용국 씨만 놀랍게도 똑같이. 그대로입니다. 네. 잘못됐죠. 네. 네. 그대로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입기도 쉽지 않은데. 예. 네. 용국이 형은 저점 상장 폐지의 기적이다. 웃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상패. 예. 이브리그의 패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뭐, 불금이 생일이네요. 이번 주에. 그렇죠. 예. 여자친구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생일인데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땡튀고 편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만나는 걸로. 그럼 생일날 계획은 일하는 거? 네. 여자친구한테 송금 받았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 오. 100만 원. 어? 야. 끝. 그래도 액수가 높네요. 기본 100입니다. 오. 네. 아, 그것도 정용 씨가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정해준 건 아닌데 알아서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저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왔네요. 돈을 좀 잠깐 존댓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네요. 네. 예. 비즈니스 커플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신 분이 있고. 또 준비해야죠, 이제. 여친 생일을 위해서 베텐 출연료를 모을까 예. 생각 중입니다. 둘의 커플이라고 하신 분이, 기획 커플. 딱이죠. 예. 자, 지난주에 정용욱 씨 곱창집에서 오랜만에 베텐 신년회 회식을 했습니다. 아, 기가 막혔죠. 영국에 출장 간 박문성 위원, 그리고 출산 휴가처럼 저희 돼 있는 넉살 씨를 제외하고 네. 다 모였어요. 넉살 씨는 여기서 노쇼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결혼식 노쇼한 거 복수로. 예. 잘못했네. 자, 출산했으니까. 예. 예. 네. 그날 테이블 매출 괜찮았습니까? 아, 뭐 형제 씨가 중간에 합류를 해서 예전만큼은 못 찍었어요. 아, 아 좀 앞에 그 막판 스파트가 좀 있었을 뿐이지. 네네. 처음에 치고 나오질 못해서. 아하. 그게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뭐 신메뉴 뭐 곱돌이탕 이런 것도 제가 네. 추가로 주문하고 그래서 좀 좀 달려봤는데. 형제 씨가 앞에 고기 회식을 한번 하고 중간에 저희 곱창을 먹으러 왔지 않습니까? 네네. 되게 웃겼던 장면이 뭐냐면 형제 씨가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와 있었고 예예. 뒤늦게 와서 미안 미안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한테 와서 뭔가를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나? 첫 번째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곱돌이탕. 형 곱돌이탕. 아 죽게. 예.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예. 급했구나. 저도 태어나서 회식이란 걸 두 번 잡아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점심 회식하고 저녁 회식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냥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부대끼지 않습니까? 아 근데 간과한 게 뭐였냐면 회식은 길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녁 회식 직전까지 먹다 왔어요. 그렇죠. 계속 먹다가 릴레이로 계속 네. 고기를 뭐 소고기 이번에 토시살 구워볼까 이번에 치맛살 구워볼까 이번에 무슨 살 구워볼까 이러다가 가가지고 곱창까지 먹은 거죠. 곱돌이탕 먹고 볶음밥 먹고 네. 호프집 가서 테이블 두 개 안주 네 개인가 다섯 개 시키고 소를 통째로 먹었다. 네, 아 재밌는 일 많았죠. 나는 기억에 남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저희 곱창집 말고 그 맥주집 갔을 때 예. 저희가 이제 10명이다 보니까 테이블 세 개를 붙여야 되는데 네네. 그 느낌이 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하나를 빼야겠다. 근데 그 느낌을 우리 혜정 작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오빠 테이블 하나 빼자. 혜정아 여기 우리 가게가 아니야. 혜정아 여기 다른 주인 시켜. 예. 나 시키지 말고. 어쨌든 1, 2차를 마치 정영국 씨가 다 셋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난 또 제가 치웠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네. 네. 시키면 치워야 되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하더라고요. 네. 난 이거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거기서 서열 나이로는 넘버원이었다는 거. 그렇다는 거. 예. 네. 내머리 50이래요. 마른 세수를 또 했고요.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음흠.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사항 올려주시고 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8월의 크리스마스님 남자분입니다. 자취 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방학을 해서 집콕하며 생활 중인데요. 여친이 저희 집에 놀러 오기만 하면 집에를 안 가서 고민입니다. 어쨌든 저희 집이라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다 제가 하는데 일이 두 배예요. 저는 여친 가면 게임도 하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집에 가라고 어떻게 돌려 말해야 할까요? 이분이 빨리 왔네요. 보통 유부남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와이프 친정 갔어. 나 자유야. 최고죠. 예, 그게 이제 나름 유부남들한테 많이 먹히는 멘트인데 예. 이분은 대학생인데 벌써 이거를 자기는 겪고 있다.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설거지도 본인이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다 한다. 설거지 같은 경우는 많이 없죠. 보통 시켜 먹기 때문에. 네. 그리고 빨래는 뭐 여친이 이불 빨래 들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시켜 먹어도 어쨌든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도 설거지를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크게 손은 안 가죠. 빨래는 이제 본인 것만 하지 거기 와서 자기 빨래 빨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예. 청소도 해봤자 뭐 그냥 쓸어 담는 게 다예요. 앞에 말은 다 필요 없고 게임도 하고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안 간다. 요 차이점.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이거를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견뎌라? 네 무조건. 이건 견뎌야 될 타이밍이다. 이거는 돌려 말하든 직설적으로 얘기하든 내뱉는 순간 대판 싸웁니다. 오빠는 나랑 있는 게 싫어? 나보다 게임이 좋아?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럼 게임이랑 살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는 갈 길이 없네요 대화가. 네. 됐어 하고 가면 거의 안 잡아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럼 게임 켜죠. 네. 발가락으로 살짝 컴퓨터 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자친구랑 있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네. 좋은 건 훨씬 더 좋은데 재밌는 건 게임에도 재밌는 거야. 그렇죠. 재밌는 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기분 상할 것 같고 잔머리를 쓴다 한들 일적인 얘기 나 어디 나가봐야 돼 누구를 만나러 일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아. 네, 절대 안 돼요. 오빠 나랑 가면 되잖아. 나 잘라고 그럼 자. 나 텔레비 볼게.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나 갔으면 좋겠어?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근데 어쨌든 갔으면 좋겠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영원히 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 네. 지금만 좀 가면 안 될까? 네, 내일 다시 와. 예. 네. 네. 여자친구분이 꼭 항상 물어봐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 갔으면 좋겠어? 아하. 오빠 뭐 할 거 있어? 게임 해야 돼? 아니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하, 갔으면 좋겠다.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무도 없고 혼자 집에서 그 헤드셋을 딱 끼고 혼자 이렇게 그 컴퓨터 게임하는 이게 또 있거든요. 그게 자유로움과 그렇죠. 재미가 흥미진진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여자친구가 어디를 간다든가 와이프가 친정을 갔다 했을 때 남자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네. 딴 사람을 크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부르는 데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거의 앉아 있거나 TV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네. 아주 남자들끼리 모이면 난리 나죠. 그렇죠. 예. 또 이제 뭐 남자 혼자 놔두면은 예.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예. 이게 그냥 아, 지금 이렇게 약간 갇혀 있기 때문에 상상만으로도 혼자 간 다음에 이걸 해야지. 아, 이것도 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가니까 슬슬 짜증이 나는 거죠. 아, 청소할 것도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런 건데 이거는 이 연애 사이를 연인 사이를 유지를 하시려면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여자분들이 이제 약간 이런 남자들의 심리를 간파한 것처럼 네. 그럼 나랑 게임 할래? 아, 최악이죠. 최악이죠. 진짜. 왜냐면 다 가르쳐 줘야 돼.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고. 아이씨. 아 물론 게임을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예, 있죠. 물론 저는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못합니다. 어,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저보다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가 하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나한테 화내? 아니 네가 자꾸 죽길래 이러면 사단 나는 거야 그날. 그렇죠, 그렇죠. 뭘 해든 마이너스입니다. 완전 잘못되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예. 정해놨어. 어쩔 수 없죠. 자, 채팅창에 우린 그걸 결혼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럼 여친은 사연자 집에 두고 사연자는 여친 집에 가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놀면 어때요? 아, 연애 자체를 아예 안 해보신 분이죠. 그렇죠. 예. 견디다 보면 식을 올리게 됩니다. 어, 이분도 그냥 혼자 계신 분이고요. 그렇죠. 예, 다 이런 게 너무 티가 나 이제. 안 해본 분들이죠. 네. 여친의 세컨 집에 님이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처음 들어오신 분 같습니다. 그럴싸하게 얘기했지만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같은 과목을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책으로. 네. 자, 아, 이분께 정윤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연애학 개론. 여친은 참 좋은데요. 여친을 어떻게 돌려보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못 오게 해? 그게 나. 와서 가라 그러면 미안해. 처음부터 아~ 못 오게 해야 돼. 처음부터 오늘 네. 뭐 있어. 어. 아, 핑계 만들어서. 나가야 돼. 아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하. 그게 나아요. 오늘 나 그거 있어. 오늘 하루 종일 안 되는데. 네. 문이 아~ 열리는 순간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좋은 얘기네요.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잘못된 남자 정윤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생일인 정윤국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텐에서 무려 7번째 생일을 맞추고 진짜 오래됐습니다. 예. 네. 배텐도 오래됐고. 네. 예.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후에는 정윤국 씨가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초콜릿 튀김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누나가 둘인데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마카롱, 마들렌, 다쿠아즈, 크로플 등등 맛있고 아기자기한 디저트들을 자주 먹습니다. 오. 저도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찾아다니며 먹고 싶은데 여친 있을 때 아니면 솔직히 가기가 좀 힘드네요. 용국 형이랑 배디는 당당하게 혼자 예쁜 카페 가서 디저트 드실 수 있나요? 저는 소고기집 혼자 가서 고기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몇 분 있어요? 혼자 갔어요? 아줌마 그냥 웃더라고요. 3인분 주세요? 저도. 전 들어가는 순간 3개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좋은 자리로 왔네요. 아, 네. 그렇죠. 3개로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혹시 그러면 그 혼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네. 혼자 왔는데 3개 주세요. 이러면 어. 네. 바로 그냥 환영. 와,
먹구나. 그러니까 몇 인분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몇 명이 오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 입장에서는 적게 오면 좋아요. 세팅이 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접시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혼자 먹는 음식의 최고봉은 외식에서 고기다. 그 이상은 없다. 제일 어려운 게 원탁에 그 그릴 있는 그 삼겹살 같은 거. 네네. 돼지 껍질이나 그런 쪽인데 뭐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 혼자 드시는 분들 특징이 다 공교롭게도 휴대폰을 항상 봅니다. 네. 그래야 이제 뭐 누가 말도 안 시키고 뭘 좀 이렇게 좀 집중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데 이제 멀뚱멀뚱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이 약간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럴 거면 TV 앞에 앉아야 돼요. 네, 예.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뉴스라도 좀 보시면서. 네. 예. 근데 뭐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뭐 고기도 먹으면 디저트 카페 가는 건 꽂히면 뭐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베디도 모를 수 있는데 예. 여기 지금 네 개를 적어주셨어요. 예. 마카롱, 마들렌, 다쿠아즈, 크로플. 저는 마카롱밖에 모르거든요. 마들렌은 약간 그 넙대대 해가지고 네. 드셔보셨을 거예요. 보면 아십니다. 크로플은 네. 이제 그 크로아상을 와플처럼 눌러서 만든 게 크로플. 요즘 많이 먹는 거. 다쿠아즈는요? 다쿠아즈는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성재 씨 모르는 게 있나요? 예, 다쿠아 이거다. 이 조개 같이 생긴 거 있죠. 아~ 예. 아~ 저희 작가가 띄워줘가지고. 야. 예. 저도 마카롱 안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여자분들이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실 수 있죠. 예예. 근데 이제 조개 같이 생긴 게 아니라 이거네요. 약간 어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모르는 걸로 넘어가죠. 왜 네네. 띄워주는 거야? 닭꽝이냐고 하시면 닭꽝 말고 예, 조개 같이 생긴 게 마들렌이고 다쿠아즈입니다. 약간 머랭 같이 생겨가지고 폭신폭신한 게 다쿠아즈다. 예. 이런 거 이름 외우기도 솔직히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저거. 예.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고 먹고 다 했는데 이름을 몰라요. 네, 그런 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맛있다. 그때 먹었잖아. 아 그랬나?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여자친구 있을 때 아니면 솔직히 가기가 좀 힘들다. 네. 지금까지 없지 않았을까요, 여자친구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나가 해줬겠죠. 근데 이분은 지금 누나가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는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파는 집에 가서 먹고 싶다는 거죠. 저는 뭐 특별한 용기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안 가봤기 때문에. 예. 네. 단 한 번도. 그렇죠. 약간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여친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런 데 가본 것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약간 망설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테이크아웃인가요? 드시고 가시나요? 먹고 갈게요. 혼자시죠? 네. 이거 말할 자신이 없는 거야. 네. 이거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유명한 디저트 가게 가면은 네. 하나로는 성에 안 차잖아요. 여러 개를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본인 취향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두 개 정도를 포장을 해요. 오, 그러면 좋다. 예쁘게 포장해 줍니다. 오. 두 개 정도 싸주시고요. 하나는 먹고 갈게요. 오.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뭔가 싸러 왔다가 하나는 일단 먹고 갈까 하는 그런. 저는 약간 자영업자 입장에서 예. 두 개를 포장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렇죠. 네. 두 개 요거는 싸주시고요. 네. 하나랑 커피 한잔 해가지고 먹고 갈게요. 그러면 뭔가 이거를 그 배달 혹은 이제 포장해 가려고 왔다가 그 용역이 예. 하나 먹으려고 하는 느낌? 정확하게 그러니까 막 먹으러 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덜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삘 받으면 하나 까가지고 하나 더 먹어도 되고. 거기서? 예. 근데 이제 다 까면 이제 들통 나는 거죠. 다 까면 주인님 왜 포장해달라고 그런 거야? 처음부터 그냥 가져가세요. 예. 이거 꿀팁인 것 같네요. 2 플러스 1 추천드립니다. 예. 자연스러워요. 예. 눈치가 보인다면 포장이라는 말을 저는 먼저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포장해 주시고요. 두 개는 네. 두개 하나는 먹고 가겠습니다. 하나 먹고 갈까? 뭐 네. 이런 뭐 대사 하나 쳐도 되고. 예. 저는 이제 자영업 9년 차인데 전혀 예. 이상하지 않아.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렇죠. 네. 포장 두 개 하나 먹고 갈까? 하나 먹고 해봤는데 해봤어. 앉을 데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대사를 좀 치셔도 되고. 네. 이런 거는 예. 이제 숙제하고 가시면요. 뭐 베디가 알려준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괜히 먹을 때 눈치 보이고 이러면 예. 느낌도 좀 없는 것 같고 맛도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안 해본 게 이제 곱창입니다. 다행히 저영국 씨가 곱창집을 해서 혼자 가서 먹어도 무리가 없지만. 무리 없죠. 예, 근데 거기 가서 혼자 먹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고기는 네. 제가 그냥 이제 구워 먹으면 사실 또 그것도 뭐 혼자 고기 구워 먹는 남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거기 가서 구워 주시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구울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혼자 와서 먹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왜 안 이상하냐면 우린 포스기 배송제 세트가 있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안 시켜도 앉아 있으면 나와요. 베테랑들 중에 가끔 혼자 와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앞에 있어요. 오. 웃겼던 건 뭐냐면 배텐을 보는 분도 한 분 계셨고 침착맨 방송을 보는 분도 계셨는데 다 남자가 혼자 왔습니다. 아. 네. 하긴 뭐 화사 씨도 혼자 되시니까. 예. 느낌이 자, 좀 다르긴 했는데. 굽히지 마시고. 네. 자, 초콜릿 튀김님께 용구기의 일침. 혹시 만약에 본인이 뚱뚱하면 안 가는 걸 추천합니다. 등치가 너무 잘 먹는 걸 별로 뭔 상황이에요?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나 먹고 있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예. 두 개 포장 하나 시식 추천드리고요. 네. 최재니님 여자분입니다. 저희 엄마는 미신이나 풍수지리 같은 걸 중요시하십니다. 네. 그래서 집에 부엉이 조각, 해바라기 액자 등등 좋다는 건 다 있고요. 거실에서 제가 자고 있으면 화장실 쪽으로 머리가 누워 있으면 안 된다고 절 깨워서 굳이 돌아눕게 하십니다. 용국 오빠가 저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어떻게 어머니 한번 만나야 되나요? 어머니 잠깐 앉아보세요. 저는 예전에 그... 하도 자다가 가위가 눌려가지고. 어, 그래요? 네. 너무 자주 눌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스님이 있어서 만나러 갔습니다. 예. 그러더니 나중에 와. 내가 뭘 하나 써줄 테니까. 나중에 오라고요? 내가 이제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 네, 무슨 뭐 여러 가지 한문이 있어야 좀 뭔지 모르는데. 그죠? 네, 그런 예. 것 같은 게. 그래서 이거를 머리 앞에 놓고자. 가위가 안 눌릴 거야. 가위가 안 눌리는 거예요. 어, 진짜로? 잠이 안 와. 너무 신기해. 아예 꿈을 못 꾸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미신은 미신이죠. 근데 어머니가 이 미신을 믿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최재니님께서 뭔가 일이 어머니 성에 찰 만큼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거야. 아 일단 인식 자체가 지금 집이 안 풀리고 있다.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면은 아이,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마. 이건데 굳이 자는 분을 깨워가지고 머리 돌려 머리 돌려. 너 이러면 안 돼 진짜. 또 이런다 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성향 자체는 안 바뀌실 건 뻔한데 뭔가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문제는 최재니다. 결혼이면 결혼, 예. 뭐 취업이면 취업,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남자 없잖아. 돌아누우라고 돌아누워. 아하. 네, 어머니가 이거는 그냥 너무 여기 꽂혀 있다가 아니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아, 네. 최후의 희망인 거죠. 제니 씨가 얘기하지 않은 뭔가가 지금 매듭이 얽혀 있다. 네. 그걸 풀기 위해서 그쵸. 네,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네. 여자분인데 베테랑이에요. 부적 하나 더 써야죠. 이거 베테랑 어떻게 뛰어나요? 라디오 끄고 잘 때 머리 돌리고 시끄러운 걸 자꾸 히덕거리고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안 봐도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가 달라지면 어머니의 잔소리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채팅창에 어머니가 거기에 꽂히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문제는 미신이 아니라 너다. 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근데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뭐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굳이 뭐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뭐 굳이 뭐. 근데 뭐 나쁘다는 거를 예. 굳이 반골기질로 네. 어 난 싫은데 뭐 이런 저도 뭐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데 예. 어디서 뭘 읽었던 게 문을 열 때 거울이 바로 보이면 안 좋다. 아. 정면으로 아.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현관 보면은 정면에 없고 옆에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가 보다. 뭐 그러고 그냥 안 하죠, 굳이. 저는 예전에 네.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났던 게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문지방 위에 서서 얘기하다가 장난치다가 잘못됐네요. 빗자루한테 맞은 적 있습니다. 아, 그때부터 잘못됐. 그렇게 안 처먹는다고. 예. 네. 근데 그 문지방 밟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얘기하시는데 어머니는 네. 문지방 항상 밟고 계세요. 아, 본인의 제안입니다, 그거는. 시원하다. 아, 발로 밟으면 시원하다. 아, 나 넘어가는 게 건강상 네. 밟는 거고 지압. 너는 하지 마. 이런 거죠.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문지방을 그렇게 많이 밟아서 정용 씨에게 잘못됐습니다. 그 위에 서 있었대요. 맞네요, 미신이. 어느 정도 맞긴 맞네요. 네. 네. 최재님께 용국이의 일침. 아버지는 하루에 이거 12번 이상 듣습니다. 제니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이 양반 또 이래 또. 그렇죠. 다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자식보다는. 네. 네. 제일 불쌍한 분은 아버지죠. 네, 성재 텐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네. 자, 산딸기 바게트님 여자분입니다.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친 너무 귀엽지 않냐고 자꾸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 눈엔 잘생기지도 귀엽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래 그래 하고 대충 넘기는데 이젠 땡톡으로도 자기 남친 사진을 보내요. 제발 그만하라고 용국 오빠가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은근히. 네. 네. 자기 만족으로 그냥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거는 진짜 제가 많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경우일 수 있겠지만 주변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기 사진을 많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뭐 너무 예쁘지 않니? 예. 난 별로. 그렇게 얘기해요. 난 별로라고 굳이 속으로가 아니고. 난 별로. 아 본인 그 자기 아이를 보냈는데? 아니 앞에서 보여주고 있어 저한테. 선배님 너무 난 뭐 별로. 아기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 네.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걔한테 내가 늘 얘기합니다. 너 기분 나빠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는 애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하는 얘기야. 예뻐 예쁘지. 이 얘기를 진짜 딱 이렇게 그 장난 없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애기 사진을 안 보여줍니다. 채팅창에 형 허리 맞아서 아픈 거냐. 난 이거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진짜 난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했던 사람들도 아기 딱 낳는 순간 인별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친척들한테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자는 거 뒤집어 자는 거 왔다 이걸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다 보니까 뭐 난 별로야 그냥 다 똑같지 뭐 아기가 그래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뭐 그렇죠. 남의 자식은 뭐 그냥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아예 없어요. 보통은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안 내놓죠. 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편하고 이 산딸기 바게트님도 그냥 뭐 어정쩡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좀 귀엽네. 뭐 괜찮네. 이런 뉘앙스가 약간 긍정의 느낌이 있어서 자세히 봐봐.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별론데 얘를 만난다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럼 안 보낸다고. 아니 딜은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보낸다고요. 근데 이제 애기 사진을 자꾸 자랑하고 뭐 이러는 그 뭔가 부모의 느낌이랑 자기 남친을 그 자기 친구한테 보내는 심리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있냐면 채팅창에 널 진짜 경계 안 하는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이거는 이제 또 이론이고요. 네. 그 이 여자분이 연애했을 때 만약에 두세 분을 만났다고 치면 남자분을 그중에서 이분이 제일 괜찮은 겁니다. 나 이 정도 만났잖아.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예. 내가 이 남자한테 푹 빠진 거를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 친구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다른 모습도 있어라고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친구는 인정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세게 얘기를 안 하면 잘 때도 오고 뭐 만나서도 얘기하고 자기 애기보다 얘기 더 많이 할걸? 예.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못생긴 개도 키우다 보면 귀엽다. 이게 어울리는 말인가요? 적절한 비유인가 이게? 아무 말이나 해. 못생긴 개도 뭐라고요? 키우다 보면 귀엽다. 아,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뭔 소리야? 키우지도 않는 거고 지금. 네. 못생긴 개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관적인 거라서 너무 호응을 해주다 보면 이게 호응을 해주면 왜 안 되냐면 이 얘기가 계속 길어집니다. 그 저는 약간 개인 사생활도 있고 한데 언제 해줄지도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죠 이거는 호응을 그냥 안 하는 게 답이다 무풀이 답이다 무풀이를 해라 익십해라 네 그게 낫다 그냥 그래 알겠습니다 자 산딸기 바게트님께 용국이의 일침 친구분한테 한마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진 않았지만 안 귀여울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생겼어 그냥 호랭이띠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초보 운전이에요. 차 산지도 얼마 안 돼서 운전을 잘 못하는데요. 연수도 받고 그냥저냥 출퇴근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가끔 차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당연히 자기를 집에 데려다 줄 거라고 기대하더라고요. 아직 운전을 못해서 거기까지 못 간다라고 하면 아 데려다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이젠 제가 친구들한테 서운할 지경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입니까? 친구입니까? 제 생각에 친구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친구가 한 명일 가능성이 없지 않죠? 두 명. 최대 두 명. 최대 두 명? 네. 이거는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한들 그냥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본인이 좀 덜 번거로우려면 안 데려다 준다는 조건으로 그냥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이 친구 집 근처로 만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아하. 내 레저 앞에서 보자. 내가 글로 갈게. 안 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나 그냥 갈게. 가는 길에 내려줘. 차 막혀. 택시 타고 와. 택시가 더 빨라. 차를 자꾸 귀찮게 하지 마 진짜. 이렇게 합니다. 친구예요? 아니 친구든 선배든 다 제 차를 안 타요. 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편한 게 은근히 많습니다. 불편한 게 편한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똑같이 누가 집에 간다 그래도 저는 무조건 퇴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민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강남에서 강남 가도 저녁 시간이면 사거리 하나 지나가는데 15분씩 걸려요. 그렇죠. 네 친구를 내려주고 내가 다시 온다? 여자친구도 아닌데? 아니죠. 여자친구는 데려다 준다. 저는 그래서 일요일만 움직입니다. 이게 여자친구니까 다 참잖아요. 그래 차 막힐 수도 있고 둘이 차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같은 남자끼리인데 나 안 바래다 주냐? 술 많이 먹었냐? 알아서 가라고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친구도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다 바래다 주는 남자가 많이 없거든. 그렇죠.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친도 안 바래다 주는데 무슨 남자를 데려다 줘? 그래. 네. 차도 사던가 네가. 그리고 일단 이 호랭이띠님이 초보 운전이잖아요. 네. 네, 초보 운전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두 배로 힘든 일이거든요. 이번 택시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초보 운전이라면 남자는 보통 남자끼리는 차를 많이 안 타잖아요. 예, 예. 나 안 타 안 타. 아니야 아니야. 바래다 줄게. 안 됐어 그냥 혼자 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한테도 이렇게 엉겨붙는 거 보면 이분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친구다. 그렇죠. 예. 그냥 엉겨붙는 거야 지금. 나 양발 운전하는데 하면 안 탄다고 하신 분 있고. 양발 운전이요? 예. 그다음에 뒤에다가 전운보초 붙여놓으면 안 탄다. 초보 운전을 이제 전운보초 그쵸? 붙여놓으신 분들 있죠. 많이 급하신 분들이. 예. 예, 완전 초보인데. 자 오른쪽이 브레이크야? 라고 물어보면 된다. 예. 자 근데 호랭이. 진짜. 예. 근데 이건 아니 근데 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네. 호랭이띠님께 용국이의 일침. 화장실 간다고 그냥 집에 가세요. 제일 편해 그게. 화장실 갔다 올게. 어디야? 집이야. 배성재 텐 정용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운영을 했습니다. 네. 자 생일 주간이었는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생일 주간이라 폼이 좋아 보인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더 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생일 아니어도 폼이 항상 좋아요. 네. 예, 항상 잘못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예, 막 던질 수 있습니다. 서울이 많이 춥습니다. 그쵸? 배디 입술 다 터졌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모레까지 영하권이에요. 지금도 바람이 좀 불고 서울이 꽤 춥고. 네. 내일 새벽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나이 들어서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주호민 씨랑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머리 없는 사람들은 더 춥다. 주호민 씨랑 저랑 같이 둘이 얘기했어요. 예. 예. 갑자기 왜 소환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춥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요. 네. 자, 저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웬디의 생일 또 축하드리면서 Like Water 드립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